벌도 많다. 저번에 그 우리가 라벤더 못 보여준 데 왔어요. 다시 오늘 병원 가려고 아예 오후 저기를 떡을 오전으로 다 해버렸어요. 네?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참 특이하죠. 아, 이게 지금 이 겹 코스모스래요. 겹꽃 코스모스래요. 신기하죠? 와, 이거 봐봐요. 자기야, 이 쇼츠 같은 거 좀 찍어봐. 나는 이거 돼 있으니까 흰 색깔도 있네, 겹. 쇼츠 올리게. 와. 이쁘다. 코스모스 건데 이렇게 이제 신기한 걸로 특이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다 있잖아. 분홍색 것도 이렇게 겹꽃 코스모스. 아니, 그걸 왜 찍어? 이걸 찍어야지, 이런 거를. 어? 아니, 특이한 걸 찍어야지. 아, 정말. 저쪽에서 찍어야지. 특이한 거 쇼츠를 해야지. 좀 신기한 꽃들이 많네. 그거 이상하게 나온다. 이제 돌아갔잖아 카메라가. 그냥 눌러. 그냥 응, 옆으로 찍었잖아. 찍기 싫은 사람한테 찍으라고 하니 그러지. 이게 라벤더 그때 왔던 데야. 어, 이거는 완성됐네. 이건 완성됐어. 근데 여기 보여줬죠 이거. 핑크밀리가 저 밑에 있나보다. 집에다가 핑크밀리 심어놨었는데 핑크밀리가 자기 80m짜리 있는데 있대. 여기 여러개 여러가지를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톤 보라톤 하고 요거 요런거 요거 이쁘잖아요. 좀 이따 다시 와서 쇼츠 내가 찍을게. 어, 조금씩 나오긴 나왔어요. 바람 엄청 불어. 바람이 시원해요. 바람 안 불었다가 진짜 더울 것 같아. 가운데가 좀 불었나? 가운데가? 얘가 저기야? 얘가 라벤더예요? 라벤더가 피긴 폈는데요. 안 보여. 피긴 폈어요. 다 있죠, 있기는. 저렇게 멀리서는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아, 이게
이게 언제 패서 이게 보라색깔이 다 될까요? 라벤더 향 나요. 향은. 우와. 가운데는 좀 핀 것 같아요. 가운데는 멀리서 보면 보라 톤이 보여 보이기는. 찍어봐봐. 더 안 피는 건가? 모르겠어. 이게 단가? 아, 더 올라오는구나. 이게 핀 거야? 들핀 거야? 들핀 거. 더 올라오겠다. 저 멀리선 보라색깔을 보이더니 가까이 오니까 안 보여 보라색깔이. 그치? 이렇게 지금 이게 라벤더 좀 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별로 안 보여요. 저 밑에서는 좀 보이기는 해요. 이게 6월 한 10일 넘어야지 필라나? 만개하는 건 좀 늦겠다. 그러니까. 안 보여? 아무래도 이게 다 저번에 왔을 때는 펄했잖아요. 그쵸? 저쪽에서 저기 뭐 입구에서는 보라색깔이 살짝 보이는데 가운데 다가서니까 더 안 보이네. 다가서니까 더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해볼까? 이렇게 그네를. 자기야, 여기 그네를 배경 잡아서 한번 쇼츠 찍게 찍어줘봐. 쇼츠 올리게. 사람들이 오기는 오는데, 꽃이 없으니까 그냥 가요. 이름이 자기 앉아. 내가 찍어줄게. 영상 하나 잘 나온 거 있다.
이것도? 아니 나는 안 찍어. 자기야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저 사람 없는 거를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달라고 올리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 자연만 보고서로 영상 올려야 될 것 같네요. 6월달 한 10일, 20일, 20일을 좀 저기 할 것 같고 6월 20 정도 되면 만개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라벤더가 이게 꽃이 이렇게 잔 건지 몰랐네. 다시 또 오게 되면 또 올려드릴게요. 어? 아니, 소리 안 줄어. 아니 소리 안 줄어. 좀 들어봐. 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와 진짜 강아지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딱이겠다. 그치? 찍는 거야 많은 거야? 찍을라 찍든가.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가 장성 평림댐? 평림댐이라고 하나? 근처에요. 여기서 광주 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른 데 많이 와요. 여기에서 뭐를 하냐. 이 주 저기에는 이렇게 여기서 돈을 안 내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캠핑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근데 애와 여기 동물들을 못 데려온다는 게 좀 그런데 저기 엄청 넓어요. 진짜 넓은데 요 밑에가 장미 축제를 해요. 아니, 축제인지 몰라도 아무튼 장미 해놨어요. 이제 축제를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 또 병원 갔다 오면서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어? 정말 좋죠. 정말 날씨 햇볕은 따가워요. 따가운데 정말 바람이 시원해요. 바람이.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여기를 카트카트 끊으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시원해. 보이시죠? 옛날 아직은 이게 들폈네. 그리고 왜 여기가 축제가 없어졌나?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저기구나. 그래도 여기가 정말 이쁘게 엄청 잘 해놨었는데, 아직 좀, 저기가 따뜻하지 않나 보다, 춥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네. 지금, 여기 장성이, 황룡길 따라서 홍길동 축제가 있어요. 가을에는 옐로우 축제, 노란 옐로우 축제가 있고 지금 요번 주부터는 한다는데 저도 이제 저기 끝나고 이제 한번 가서 실방을 하도 영상을 할 건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 근데 아직까지 많이 안 폈네. 핀 건 피고 저기 한 건 저기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변화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다 몽우리들이에요.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많이 폈네요. 아,
한참 여기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지금 온 지 한 몇 년 됐네요. 안 온 지. 그만 해도 참 이쁘고 했는데. 군수가 바뀌는 거지. 하도 신경 쓸 때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꽃은 많이 없네요. 병원 갔다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뭐 다 나은 것 같아요. 다 나은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멋있죠? 장성 홍길동 축제가 얼마나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막 공사하던데 일요일날 보여줄 수 있으면 저도 하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이렇게 농, 저기를 관 뭐야 이게 지나가는 통로 이러시고 다 여기는 꽁 저기라서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주말을 잘 즐기다가 가더라고요. 평일에도 사람 이렇게 많네. 되게 많네. 요새는 뭐 일 저기 시간 제한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낮에 출근하고 뭐 3교대 2교대 있고 뭐 종류 많잖아요. 집에서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를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여유를 잊어서 즐기다니 정말 꽃향기 너무 좋아요. 꽃향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낮에라 찍히나요? 찍힐 수 있... 밤 되면 얘네들이 오므라지고 바람이, 바람이, 이 꽃이 뭔 꽃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 꽃 보여주려고 봐봐요. 이게 장미 같은데,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봄에 피는 꽃? 그 꽃하고 닮았어요. 꽃이 뭐지? 처음에 깨는 동백 동백보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켜켜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자, 이제 시작. 옛날에 딱 장미꽃 하면은 얘였죠. 오클라호마.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네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아.
것들이 날씨가 너무 갑자기 돌려서 많이 죽은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동백꽃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향이 향이 아 장미향 제가 장미향을 너무 진해가지고 장미향수 뿌리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와 근데 이 그 장미향은 틀리겠죠 향수의 장미향은 저쪽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기 앉아계시네 멋있게 나도 놀랬네 저쪽에 앉아계셔 엄청 넓어요. 지금 저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혀가 안 아프니 목이 안 아프니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발꼬락에 티눈 지금 빼러 가야 돼요. 뼈가 발에 살이 없어서 발에 살이 없어서 자꾸 상대쪽에 저기를 찔러요. 발가락으로 그래서 티눈을 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빼러 가야 돼. 아파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프다 보니 이 아픔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쵸? 한 몇 군데, 한 다섯, 여섯 군데가 아팠어요, 요번에. 그러다 보니 다른 게 하나하나씩 아픔이 없어지니 또 이제 저기 했던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 것 같아요. 기본적인 아픔은 하루에 두 군데씩은 있으니까. 아픈 거는 별로. 정말 열이 막 오를 때 외에는 모든 걸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신랑도 나보고 대단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아픔을 즐기면서 참냐고. 즐기면서 참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버티고 있다가 쓰러지는 거겠죠, 제 성격상. 아, 노란색 가야 되겠다. 쟤도 이쁘다. 쟤도 이쁜데, 갈 수가 없어요. 우와, 갈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다리를, 오작교를 건너서, 저기 우리 신랑 있는 대로, 여기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네. 그 축제하는 데를 한번 가볼까 싶어요 나온 김에 내일부터 이제 또 주문이 또 많아가지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데 구경을 시켜줄 수 있을지는 영상으로 또 올릴게요 한 번에 같이 올리든 뭐하든 아휴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터널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쪽 저기 그 공 저기 하는 데가 홍길동 축제하는 데가 옐로우 축제하는 데가 홍길동 축제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더 멋있죠. 장미는 확 해가지고 지금 가보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